안녕하세요. 실업급여 Q&A 탑 100 진행을 맡고 있는 허걸근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15번째. 이직 확인서를 회사 측에서 발급해 주지 않고 신고도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회사 측에 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이때 이직 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회사 측에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회 이상 이직 확인서 발급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 확인서 발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 이직 확인서 담당자에게 이직 확인서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이직 확인서 담당자가 회사 측에 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먼저 전화, 팩스를 통해 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게 되고 10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이직 확인서 제출 요구서를 공문으로 작성하여 사업장에 등기 발송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공문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